아내는 속만 터진다고 합니다. 무슨 사연인지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여기는 강화예요. 아 이거 또 아침 대바람부터 시작해요. 이게 내 봄을 이루. 요 요상스러운 물건이요. 나보다 더 대접받고 살아요. 발 마사지, 긁고 밀고. 우와, 뭐가? 목 견인기. 아 진짜 견인꼴이래. 아 나 이 환갑에 서커스라도 나갈지. 목을 왜 견인해요? 맨날 저러고 사니 내 속도 속이 아니에요. 오로지 개발 연구에 그냥 몰두하는 사람. 와. 아니 이렇게 좀 가정사도 좀 도와주고 하면서 엄마는 뭐 누가 말려. 냉큼 들어와 걸레질이라도 하든지 거기다 살림을 차리든지 알아서 하시오. 슬슬 발동이 걸렸네요. 아 이게 대체 뭐래요 다? 응? 진짜 뭐예요? 뭐예요? 아 오늘 경로당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찜질해드려야 하는데. 비만 오면은 어김없이 출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전양반인데요. 자기 말로는 타게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영감이 떴다면은 저기 봐요. 그냥 저 할매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모여든대요. 찜질방 동생. 물 찜질 뜨겁게 달아서 해주시고 또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별난 거 이렇게 다 굴리고 우리한텐 따봉이지. 인기가 많으세요. 재활용. 재활용으로 이거는 우리 집 밥솥. 이거 더 쓰시네. 그다음에 이거는 농기계 쓰는 거. 이런 거 수도관 뭐 그다음에 압력 게이지, 온도 게이지, 뭐 드럼통 이런 거 하여튼 남이 버리는 거 갖다가 하는 거. 동네방네 곰을 주워다 만든 게 좀 신통방통하긴 하네요. 아 그나저나 지금 떡 지는 거요? 사랑의 돌. 아 우리가 배 아프면 엄마들이 해줬잖아요. 그다음에 아궁에다가 돌을 놓고 이렇게 찜질해 주는 거 있잖아요. 예전부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번쩍 지나가더라고. 그래서 생각보다 이걸 만든 거지. 떡지도 찐 거야. 그러니까 뒤는 것도 없고 끝내주는 거야 이게. 이게 이 머리가 하얘도록 그걸 한 거야.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돌을 찐 거구먼. 어쨌든 이것이 바로 할매들이 비만 오면 오매불망 생각나는 돌찜질이래요. 뜨뜻하게. 뜨뜻해. 아 좋죠 누우면. 허리 쓰시고 무릎 콕콕 찌를 때는 지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게 우리 영감 지론인데요. 이렇게 경로당에 찜질 봉사 다닌 지 벌써 8년이 넘었네요.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셨네요. 오인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데 와보면 내 어머니 그랬잖아. 그래서 해주는 거지. 내가 뭐 다른 뜻은 없어요. 참 고마운 분이에요. 얼마나 좋아해. 나보다 돌을 더 좋아해서 그렇지. 내가 쑥을 넣어. 에휴, 나는 파스나 붙여야겠네. 3년 이상 묵은 쑥. 사자발 같이 생긴 강화 쑥하면 사자발 약쑥이야 이게. 아니 그 좋은 건 어디다 쓰려고 그런데요? 아이고 또 찌는구만. 아이고 어르신들 오늘 개 타셨네요. 밖에서는 이렇게나 자상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. 입천장 안 되게 조심히들 드세요. 그 어때 맛은 괜찮아요? 쑥달걀이네 쑥달걀.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. 최고. 정말 찜질방처럼. 정수 100점 중에 몇 점 주실 거예요? 200점 드려야지. 네? 200점 음소. 200점 이지 100점 아니었어? 밖에서는 100점, 200점을 줘도 안에서는 0점이에요, 0점. 아니 이렇게 좀 가정사도 좀 도와주고 하면서 엄마는 뭐 누가 말려. 개발을 하든 봉사를 하든 봉사하는 거야 좋지. 근데 집에도 좀 봉사를 하고 하라는 거지. 저 형광등이 지 역할을 못한 지 벌써 석 달째예요. 그런 것도 좀 연구 대상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.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잘해주고 가족한테 잘하고
그리는 것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자기 개발만 하지 말고.